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은 미터 정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체중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회가 45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65.6kg고요.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도 65.6kg가 나왔는데 지금 왜 좋아하냐면은, 근데 저번에 65.6kg를 찍고 제가 치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날 치팅한다고 막 이제 찡찡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치팅을 많이 해서 66kg, 67kg까지 갔다가 천천히 내려와서 지금 다시 65.6kg가 왔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브이로그에서는 어깨 운동, 제가 약점이 삼각근이기 때문에 보면은 없습니다. 없어. 그냥 이제 전면이랑 후면이 너무 약해가지고 옆에서 잡았을 때 볼륨감이 너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약점 부위를 공략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나중에 약점 부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깊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깨 운동을 보여드리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브이로그였으면은 바이체근 국룰이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또 조명이 좋아가지고 자연광이 요즘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좀 편하게 브이로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하게 진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자 됐다. 여기가 진짜 조명 맛집이거든요. 자 여러분, 꿀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볶음 보세요. 이렇게 짜는 거랑 이렇게 짜는 거랑 두 개 다르시죠? 궁금하시나요? 안 알려줌. 제 팁입니다 여러분. 배우시고 싶으시면 PT 받으세요. PT. I ain't tryna break you down, but for real, you might as well give up now. Think you got a chance, but I don't see how. Got a real tight grip when I hold that crown. My life been good and bad and all around. The more things I lost, the more I found. One thing I taught myself to do, no matter the problem, refuse to lose. So, how you wanna make you can shoot? Okay. 자 여러분, 어제 치팅의 주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주범은 저지만 이놈, 제 치팅을 유발하게 한 이놈, 리커버리 바. 리커버리는 무슨, 이거는 완전 치팅바입니다. 치팅바. 제가 어제 10개짜리가 왔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3개 남았습니다. 3개. 어제 7개 먹었어요. 7개. 이걸로만 1000칼로리를 채웠습니다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첫 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끼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은 계란 5개랑 계란 남백 100g, 밥 200g, 김치 뭐 이것저것. 제가 요즘은 아침에 단백질과 지방을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단백질 지방은 탄수화물 비율에서 혈당이 정말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혈당을 좀 안정화시켜줄 수 있거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려주기 때문에 다시 빨리 떨어져요. 다시 배가 고프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지방과 단백질은 그에 비해서 좀 더 혈당이 느리게 올라가서 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지방이나 단백질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란 5개랑 계란 남백 100g까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못 참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못 참겠어요. 이제 운동 가기 전인데, 운동 가기 전 프리워크아웃 밀로 이거 먹고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광고하려는 거 아닌데, 이게 진짜 제가 먹어본 단백질 바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단백질 16g 들어가 있고요, 칼로리 170칼로리입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파는 단백질 바 보시면은 단백질 함량 높은 게 12g이고 258칼로리예요 근데 그게 가장 단백질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백질 16g에 칼로리 170, 미친 거죠. 그거 미쳤고요. 자 여러분, 이제 운동을 할 건데 제가 약점 부위를 공략하는 방법을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는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빈도를 높이려면은 일주일 동안 그 부위를 자주 넣어줘야겠죠. 제가 약점이 어깨 후면인데, 어깨 후면을 월수금 뭐 일주일에 3번 또는 매일같이 조금씩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당 볼륨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게를 늘리고 세트 수를 높이고 반복 수를 높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은 그냥 그 운동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실패점을 뚫으려고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컴파운드 세트, 아니면 트라이 세트, 또는 오늘 제가 하는 방법은 오늘 하루 동안은 정말 약점 부위만 운동을 할 거거든요. 어깨만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로 빼서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깨 운동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저의 어깨 운동 루틴을 보여드리면서 상세하게 제가 왜 이 운동을 하고 또 이 운동에서 중요하게 가져갈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는데요, 어깨 운동이나 또 상체 운동을 하게 될 때는 어깨 주변부 근육을 다 풀어주고
운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동작은 어깨 가동성을 좀 늘려주고 가능한 한 좁게 잡고 어깨 가동성이 좋아짐에 따라서 조금씩 좁게 잡으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운동은 싱글 덤벨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을 하는데요. 5세트로 30개에서 50개 정도 굉장히 고반복으로 진행하는 편이에요. 어깨 후면을 먼저 운동을 하는데 제가 어깨 후면을 먼저 운동하는 이유는 가장 약점인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전면 측면 운동을 한 다음에 후면을 하게 되면은 힘이 너무 다 빠져있고 또 전면이 펌핑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면을 하게 되면은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강도를 뽑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어깨 후면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전면 측면 이렇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쪽씩 하는 이유는 한쪽씩 하게 되면은 그 타겟 부위의 인지도가 상승을 해서 수축감을 더 잘 가져갈 수가 있어요. 또 덤벨을 끝까지 내리면은 이제 어깨 후면이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내리진 않고 한 30도 정도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내리고 다시 올리는 편입니다. 한쪽씩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근육 불균형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약한 쪽, 저희 왼쪽부터 진행을 하고 세트마다 1-2kg씩 증량 하여서 조금씩 진행하면서 30번에서 50번을 진행을 합니다. 어깨 후면 운동은 정말 그 타들어갈 때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 타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너무 아파서 그냥 내려놓기 마련인데 저도 항상 그래왔고 그래서 어깨 후면이 잘 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들어갈 때 그때부터 더욱 빡세게, 그래서 개수를 정해놓고 저는 한 가벼운 건 50개, 조금 무거운 건 30개씩 어떻게든 그 개수를 채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덤벨의 경우 이완보다는 수축에 집중하여서 팔을 좀 최대한 올려주는 걸 추천드려요. 자, 두 번째 운동은 케이블 와이드 로우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등 운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행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넓게 잡고 팔꿈치를 벌리면서 명치 쪽으로 당기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깨 후면으로 중량을 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또 어깨 후면이 주동근이므로 동작을 진행할 때 어깨 후면에 힘이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는 따라서 동작을 진행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또 중량을 다루는 종목이다 보니 중량을 조금 높이고 반복수는 조금 저반복으로 12회에서 15회 정도로 가져가세요. 또 견갑을 접는 것보다는 라인업 상태에서 로우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승모근, 광배근의 참여를 조금 줄이고 어깨 후면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동은 케이블 리버스 플라이인데요. 덤벨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힘의 방향입니다. 손을 앞으로 뻗었을 때 케이블이 수직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직보다는 이완에 집중해서 운동을 진행하였어요. 몸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너무 무거운 중량을 사용하지 않았고 한 20회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조금 비교적 저중량으로 골반과 가슴을 고정한 상태로 운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깨 후면의 인지와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반대쪽 손으로 어깨 후면을 찝어주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동은 페이스풀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페이스풀 같은 경우는 어깨 후면 또 견갑 근육 발달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그럼으로써 어깨 건강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페이스풀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상체와 케이블의 방향을 수직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저는 땅바닥에 앉았기 때문에 케이블과 수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누운 상태로 진행을 하였고요. 페이스풀 같은 경우는 레이즈와 로우류보다는 어깨 후면에 고립시켜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이제 견갑부 주변 근육까지 다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진행을 하였어요. 보통 로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로프가 너무 짧아서 외회전에 방해를 받아서 저는 길게 태권도 띠를 쿠팡에서 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덤벨 프레스인데요. 저희가 어깨 운동을 하면 프레스 동작을 빼먹을 수가 없죠. 또 어깨의 볼륨을 위해서는 고중량 프레스 운동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덤벨 프레스를 진행을 하였고 비교적 무겁게 8회에서 10회 무게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쉬는 시간은 레이즈에 비해 길게 한 2분 정도로 가져가면서 충분히 회복한 뒤 또 다음 세트에서 비슷한 반복수로 진행할 수 있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동은 싱글 덤벨 레이즈인데요. 제가 프론트 레이즈를 거의 안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숄더 프레스나 인클라인 프레스로 전면 상하근의 참여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면 상하근에 고립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전면 상하근 약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프론트 레이즈 종류를 꼭 하고 있고요.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전면 상하근의 섬유 방향을 중력과 맞춘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살짝 옆으로 기댄 상태로 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쪽씩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운동은 스파이더맨이라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212 보디빌딩의 챔피언인 숀 클라리다가 굉장히 많이 하는 운동이고 어깨 후면과 측면에 매우 좋은 동작이면서 어깨 건강에 굉장히 좋은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플랭크처럼 근육의 길이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진행해주는 등척성 운동이고요. 팔의 위치를 바꾸어가며 어깨 후면, 측면, 다양한 각도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초반에 하는 것보다는 마무리 운동으로 어깨를 완전히 태워버리기 위해서 저는 마무리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며 어깨가 타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더 이상 밴드를 벌릴 수 없을 때까지 진행하시는 걸 여러분께 추천드려요. 자, 여러분 운동 끝난 것 같고 아마 이때쯤이면 제가 잔잔한 노래 틀면서 감성적인 척을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뭔가를 분명 할 수 있다고 믿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가끔은 누군가 옆에서 밀어줄 때가 정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정말 간단한 한마디, 그냥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너는 해낼 수 있어, 이런 한마디만으로 그 정말 동기부여가 되고 스스로를 의심을 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불안 그런 거를 떨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한번
조금만 이렇게 밀어준다면 그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 브이로그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고 제 가능성을 봐주시고 정말 떡상할 거라고 또 우승할 거라고 프로카드 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심들을 좀 없애주고 저를 더 달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처럼 제 브이로그가 여러분한테 그런 좀 열정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힘들 때 뒤에서 한번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득 끝.